취업난 등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 CBS는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청년 빈곤 문제를 살펴봅니다. 우요셉 기자입니다. 요즘 시대에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는 청년들이 있을까 싶지만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준비 중인 청년 10명 중 8명은 하루 한끼 이상 굶고 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굶는 이유를 경제적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대학 졸업을 앞둔 이충원 씨. 이충원 씨도 대학 시절 어려운 형편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값싼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학비와 주거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아낄 수 있는 건 식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편의점 알바를 하면 폐기... 식품이 있는데 그런 폐기 식품이 뭐 김밥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요.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뭐 폐기 음식을 먹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막 계속 알바하고 막 학교 다니고 막 바쁘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냥 빵집에서 빵을 사 먹거나 하거든요.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청년들을 위해 기독 NGO 기아대책은 청년들의 식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도시락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식사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는 신경을 조금 더덜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게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힘든 청년들을 지원해 나섰습니다. 노량진에 위치한 강남교회는 인근 고시촌 청년들에게 20년 가까이 아침 식사를 제공해 왔고 성북구의 성북중앙교회는 새벽 만나라는 이름으로.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성복중앙교회는 지난해부터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주거비와 생활비용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희년 기금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 어른 세대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너무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좀 용기를 내서 좀 분투하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교회의 작은 관심과 위로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청년들의 삶에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